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대령입니다. 여러분의 도령, 태극대령, 성화체 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한 놈이 아주 그냥 재수없는 놈이 생각이 나네. 예,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예, 요란스럽게 등장하는 인물. 예? K, 알죠? 잘 지내나 모르겠네. 아이고, 썩을 놈. 잘 지내겠지, 뭐. 예, 안 좋은 영상 찍은 거 내렸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려줬어요. 나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그냥 걔가 내렸기 때문에 나도 그냥 내려줬고 근데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면 아유 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뭐 생각은 나대 에? 걔 하는 행동이 좀 재미는 있어 에? 그냥 그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는데 왜 괜히 그 형님한테 달려들어 갖고 여기 미운털을 베끼고 뭐 에? 아무튼 하는 행동은 재미는 있어요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너들의 아이고 좀 캐릭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예의는 지켜야 되고 그래도 함부로 누군가를 디스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디스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 태극도령은 먼저 누구를 공격하거나 디스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하는 방송은 홍보만 목적으로 하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 다수의 이익성을 위해서 그게 공공의 이익성이에요. 공공의 이익성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안 좋은 무속인, 좀 안 좋은, 좀 불량스러운 무당들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조심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극두령 방송만 보고 있어도 무속세계 또 잘못된 무당들에 대해서는 많이 간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무당들한테 상처받는 일은 발생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누구랑 먼저 싸움을 걸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태극두령을 우습게 알고 달려들었다가 난감한 상황이 터진 경우는 많았어요. 저는 먼저 누구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건드리면 저는 그냥 잊지를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끝장을 봅니다. 계속.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먼저번에도 이제 그 사주팔자 공부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도 사주팔자 이야기 할 건데요. 저는 태극도령은 역술인이고 무속인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도 어느 정도 해독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사주팔자가 어떤 사주팔자이고 어떻게 흘러가는 운명인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볼 수가 있느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거는 남들 허물이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 가족들한테 있는 흠집 같은 거 단점 그거는 모르는 게 약이죠. 알아봐야 부스럼만 되니까. 근데 이런 지식이나 상식 공부 이런 것들은 많이 알수록 세상이 넓게 보이고 많이 알수록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극도령은 무속인이지만 무속인에서 멈추지 않고 역술인까지 갈 수 있도록 역술을까지 저는 한 사람입니다. 태극도령이 무속인이냐 역술인이냐 가지고 그 이상한 허접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쿵저렇쿵 고주왈 매주왈 떠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애들이 그렇게 이제 달려들어서 그렇게 지랄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사람들 말과 농간에 제가 놀아날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들 역술인이라고 하든 무당이라고 하든 무속인이라고 하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니들이 나를 평가를 어떻게 뭐 하냐? 니들이 나를 나에 대해서 뭐를 알아? 알기는 개뿔. 그러니까 태극두령을 괜히 디스하려고 와서 트집 잡는 거이거든요. 댓글로다가 요즘에는 댓글도 잘 안 달아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사권 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 이제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냐? 그동안에 달았던 댓글들은 그 똥 밀린 그쪽에서 측근들, 불량 제작자, 그 측근들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댓글 달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아니야. 왜냐면 태극도령의 실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들이 먼저 공개를 했어. 자기네들 상호는. 태국도령의 실체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럼 태국도령을 음모를 꾸며갖고 태국도령 비하하는 아주 저급하게 조작, 편집을 해갖고 올려놓은 방송이 3개가 뜹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딨어. 가짜 방송, 불량 방송 찍어가면서 사람들 속여먹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공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먼저 그 사람들 상호나 명호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법으로 걸릴 것도 없어요. 저는. 왜? 아, 자기들이 떳떳하게 공개했거든. 그 영상 보면 알아요. 그거. 지들이 공개해놓고서 뭐 내가 여기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뭐 영업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는 판사님 앞에 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내가 먼저 공개한 적이 없거든. 지네들이 먼저 다 까발렸거든.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이번 시간에도 2탄인데요. 사주팔자. 여자 사주팔자에서 남편 복이 있는 사주팔자가 제일 좋은 건데, 남편 복은 뭐 고사하고 사주에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지난번 영상에 1편에서, 방송을 했고, 또 이번이, 2편에서도 뭐 방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떤 또 비슷한 이제 사주가, 팔자가 똑같지 않거든요. 다르면서 비슷한 그 현상이 벌어지는 운명인데, 일단은, 79년생이고요. 양력으로 12월 8일생, 18일생입니다. 양력으로. 그 다음에 시간은 묘시. 여자입니다. 여자. 1편에서도 여자 사주였죠. 그럼 이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미생 양띠입니다. 기미생. 기. 미생 양띠에다가 월주는 병. 병자월, 그 다음에 기미일에 정묘시입니다. 대운은 6대운입니다. 6, 16, 26, 36, 46, 56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인데 여자음이죠. 기토는 음이거든. 그럼 순행으로 갑니다. 차례대로 자부터 추 병자부터 순행을 갑니다. 병 다음에 뭐예요? 정이죠. 병, 정, 그 다음에 무죠. 무, 기, 경, 신, 임. 그 다음에 자부터 이제 축이 들어가겠죠. 추, 인, 묘, 진, 사, 아, 오. 이렇게 갑니다. 대운 뽑을 때는 월주에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순행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순서대로 차례대로 간다. 순행, 역행, 반대로 간다. 여자가 양일간일 때는 여기 월주에서부터 반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육식갑자 그것이. 자, 이 사주가 지금 올해 나이 2018년도 나이에 40세입니다. 40세 여자인데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겠지만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남편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오행을 한번 저기 써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입니다. 토. 여기는 화. 여기 토. 여기도 화. 여기 시가 시지는 목. 여기는 일주는 토. 여기 월주는 수. 여기 연주 연지는 토.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또 토일간입니다. 1편에 있었던 거는 무토였고, 야, 2편에서는 기토 갑니다. 기토. 기토는 뭐냐면 조그만 땅, 마당 같은 거, 운동장 같은 거, 평평한 땅, 조그만 땅. 무토는 큰 산. 그래서 이 여자분은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음양을 보면은 여기 음 일간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음. 그 음의 기운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조금 많은 듯 하나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성이 옆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똑똑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지금 이제 잠이 이런 식으로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이고 좀 신경성 노이로제 스트레스성 그런 거에 걸릴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인데 너무 예감 직감이 빠르고 이렇게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르메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우울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알아서 병이다. 알아서 병이 되는 사주예요. 어떤 병? 정신병, 스트레스, 우울증.
이제 그렇게 지금 나타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국에는 부의 성질을 가졌는데 나무 목자가 이게 남편이에요. 근데 시지에 나무 목자가 들어는 있지만 여기 미토하고 이 남편이 이 미토는 뭐냐? 비견이거든요. 내가 기토인데 미토는 비견이야. 비견 일주 요 사주는 조금 뭐 그렇게 저주받은 생일이나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비견 일지 사주는 뭐 좋지는 않죠. 그런 상태에서 시지에서 해묘미 그 목으로다가 합을 이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토 속에 암장되어 있는 게 을목이 있고요. 을목 여기 김인년의 월지의 미토 속에 을목도 암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있어. 남편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데 편관이 여기 남편 자리에 지금 암장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바람날 사주, 바람필 사주. 남편 자리에 편관을 암장시켰잖아. 그러니까 바람날 가능성이 크고 바람이 안 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남편하고 정이 없고 다른 남자를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 일지에다가 다른 남자를 숨겨놓은 거죠. 암장시킨 건 숨겨놓은 거거든. 보이지 않는 남자.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번 했고 근데 또 복이 많아서 그런 건지 결혼은 또 한번 또 했네. 결혼을 두 번 하신 분이야. 행복하기도 해라. 남들은 한번 하기도 힘든데 이 여자분은 두 번이나 다녀오셨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혼을 이제 포기 생각을 안 했어. 남들은 지금 김희생 40세에 시집도 못 간 노처녀도 있는데 이분은 벌써 두 번이나 다녀오셨어. 빨리 그냥 일찍 두 번 딱딱 해치우고 다녀오셨어. 근데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한 사람이랑 40살 때 될 때까지 결혼을 두 번 하고 와서 애를 가지 데리고 혼자 사는 상황이랑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냥 혼자 솔로로 있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두 번 실패해서 애를 데리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행복일까요? 첫째거나 이래도 답답, 이래도 답답이면 그래도 솔로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자기를 사랑하고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번 이별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쌓여 있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고 원망이 쌓여 있고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요 자리가 잠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신경성이거든요. 신경성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신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울증,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당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성향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속인은 아닙니다. 무당은 아니야. 근데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신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지금 이제 머리가 그래도 인성이 있고 똑똑하다 보니, 신경정신과 약이 안 좋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운동하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인성이 있잖아. 제대로 된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 이 약은 안 좋구나. 이 약을 먹으니까 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빨리 깨닫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약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 뭔가 그런 거를 연구하면서 점점 줄이면서 원래 약을 안 먹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뭐 사주 팔자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결혼하고 또 두 번 결혼해서 한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는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두 번 결혼을 할 정도면 남편이었을 건데 그럼 그 마음속에 있는 두 명의 남편 이외에 남자는 없었을까요? 과연 이 사주는 남편만 둘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많은 남자들은 없었을까요? 그럼 그 남자들과의 추억 두 명의 남편하고의 사연 합치면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풍파가 있는 사주팔자고 결론은 남편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